좋아? 우리말에 친구가 한마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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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는요 뭘까요? 그러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자식이? 물건을 잃어버리다예요. 어떤 자식이 물건을 가져갔어요? 아,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이야. 형님이 멋있게 이리 와. 이리 와. 형님? 누구 형님? 내가 형님. 빨리 와. 알았어. 잃어버린 거 있으면은 우리 마오 찾아올게. 여러분도 마오 찾아오세요. 마오가 해결해 준대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쓰는 말이야. 띠우똥시. 띠우똥시. 똥시가 물건이잖아. 그 물건을 띠우 했대. 띠우. 띠우. 아, 참 전에도 말했듯이 물건을 잃어버린데 띠울 분위기는 아니잖아. 아, 그렇긴 한데 그 잃어버리다가 띠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띠우똥시. 띠우똥시. 아, 그게 물건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대. 띠우똥시. 띠우똥. 아, 이러니까 내 옆모습 멋진데. 띠우똥시. 자, 마오, 너는 띠우똥시 한 거 있어 없어? 여메이어 띠우똥시. 지금 내 얼굴을 잃어버렸어. 뭐? 너랑 안 놀래.